어느 게 내일 가요? 누군가 나에게 소울푸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학교 다닐 적 어릴 적에 먹던 떡볶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떡볶이 파티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가중계의 주인자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국인 중에 떡볶이를 싫어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떡볶이는 정말 남녀노소 우리의 영원한 간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또 겨울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집콕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먹기 조금 불안하고 이럴 때 떡볶이만큼 내 마음을 채워주는 소울푸드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떡볶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여러분들 뭐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국떡, 예,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를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고 구성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맛부터 시작해서 매콤 짜장 맛, 그리고 또 굉장히 매콤한 맛, 매운 떡볶이,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통후추 맛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무조건 17,900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잡채 볶음밥 얹어서 보너스로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5팩입니다. 5팩. 요거 한 개당 2~3인분이니까 많게는 15명까지 먹어볼 수 있는 그러한 양이고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방송 중에 최저가로 17,900원에 여러분들 떡볶이 5팩에 볶음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쇼핑가중계 끝이 아닙니다. 자, 선착순으로 200분, 구매하시는 선착순 200분에게 저희가 김말이 튀김을 드릴 거예요. 떡볶이 하면 뭐죠? 각종 사리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떡볶이 중에서도 김말이 튀김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200분께 김말이 튀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달라는 말씀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17,900원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식구가 많아요, 우리는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두 세트 이상 구매를 하시면 무조건, 요거는 선착순 아니고 무조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파티?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파티. 무슨 맛일까요?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 그 맛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그 맛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분들, 정말 정말 떡볶이를 사랑하는 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을 모셔봤거든요. 첫 번째 게스트 바로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신입사원 봉길이다. 오늘 과장님한테 개털렸다. 하지만 떡볶이로 스트레스 날려버려야지. 파이팅! 우리 신입사원 봉그레 씨.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입사하신 지 그러면 한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입사한 지 이제 36일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된다.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과장님 뭐라고, 그 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맨날 일 모른다고 뭐라고 하고 진짜 스트레스.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땐 뭐다? 떡볶이!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약불. 진짜 좋아하는 이게 떡볶이거든요. 이게 네. 인스턴트 약간 그 떡볶이 중에 저 베스트 원이라고 얘기를 해줄 것 좋아요. 같은. 식용유 한 스푼 정도만 싹 발라주시고. 그렇죠. 한 스푼 올리고 떡볶이. 그다음에 떡볶이 떡을 투합니다. 이게 예. 떡볶이에 들어가 있어요. 예, 좋아요. 벌써부터 맛있는 소리가 네. 들린다. 이제 소스를 넣고 볶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지예요, 이지. 떡볶이는 인스턴트 음식을 약간 어렵게 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또 스트레스, 또 2020년에 그 뭐지? 사람들이 위로받을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래요. 맞아요. 소울푸드잖아. 소울푸드라서.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깜장 소스가 있어요. 오리지널은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네. 근데 요거는 약간 단맛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땐 다 이렇게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내가 단맛이 조금 싫고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분의 1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네. 다 넣으면은 조금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쵸.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저는 되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요 정도만. 오케이. 요 3분의 1만. 좀만 더 넣자. 좀만 더 넣을까요? 난 단 거 좋아. 이 정도. 어우, 맛있겠다. 이 정도 괜찮아요, 선배님? 예, 예.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시다가 이제 뭐 물 부으면 돼요. 물은 얼마? 360ml. 360ml를 여기에 투하를 해주면 네. 우와! 이지.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어묵이 이렇게 들어가 어묵, 있어요. 어묵이 들어가 있어요. 어묵까지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지. 그 다음에 센 불로 올려주세요. 자, 달려갑니다. 으쨔! 그리고 센 불로. 취향에 따라서 집에 다들 파는 있잖아요. 떡볶이에 대파가 정말 맛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넣어주고 이제 끓으면은 떡이 올라와요. 예, 그럴 때
쓱쓱쓱쓱 비벼서 먹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로 와 근데 우리 선배님 팬이 많네요. 우왕 김태진이 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침부터 너무하네요. 배고파 여러분. 아침부터 야. 근데 진짜 초특가 이게 거의 한 팩당 3,500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7,900원에 네. 5팩을 드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서 떡볶이 네. 배달시키면 요즘에 뭐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이잖아요. 아유. 거기다가 배달비 뭐 2,000원, 3,000원씩 받잖아. 그 얼마요? 근데 우리는 17,900원에 무료 배송 그리고 또 맛별로 선택도 하실 수가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다섯 팩.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1번 좀 추천드려요. 오리지널 다섯 팩. 왜냐면 아. 저 호불호 없고 그 예전에 우리 선배님 또 국민학교지 않습니까? 나 저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 깜장색 교복 입고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냐고. 아니야 나 칼라야. 국민학교를 나오게 됐지만 칼라 졸업 앨범입니다. 맞아요. 그 예. 초등학교 앞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떡볶이 분식할 때 약간 그 달짝지근하면서 아, 그 살짝 매콤하게 이렇게 요런 데다가 아! 그거 딱 아시잖아요 선배님. 바로 그 맛. 이제 끌어오르네. 야 이제 벌써 이렇게 쉽습니다. 예. 요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 3분 걸렸나? 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거 계량 네.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계량컵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종이컵 가득 담은 게 한 180ml 돼요. 그러면 종이컵 가득 담아서 두 컵 그 정도 넣으시면 되고 물이 적으면 좀 짜질지 모르니까 물 양만 조금 지켜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와 끓는다. 제가 여기에 토핑을 우와. 살짝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거 넣을까? 토핑. 제가 계란 원래 약간 저는 또 떡볶이 하면 약간 계란이잖아요. 아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요거. 이야 그렇지. 두 개 또 할게요. 두 개. 그렇지. 두 개. 렛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네. 떡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게 냉동떡인데 살짝 찬물에다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해동을 시켜주시고 금방 끓어요. 금방 끓어 올라서 국물부터 한번 맛을볼까? 네. 아 맛있겠다. 그리고 이게 밀떡이에요, 여러분들. 밀떡. 양념이 네. 쫄깃쫄깃한. 이 맛이야. 이거야. 나 지금 막 국민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네, 선생님. 아, 진짜. 와, 저는 6학년 1반 김태진입니다. 저는 4학년 2반 선펀드입니다. 아줌마, 오뎅 하나만 더 주세요. 오뎅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어보자. 바로 이거 먹어봐야 돼. 이야. 살짝 이렇게 물을 끄고. 살짝. 아이고, 우리 봉글의 사원. 네. 회사 다니면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부장님 힘들다고 그랬지?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 계속 나타난다? 부장님은 일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뭘 안 내니까요, 진짜. 이럴 때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떡볶이 먹고. 그리고 약간 떡볶이가 고기머리도 맛있어. 저는 약간 포크.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알지? 그 딱 우리가 포크로 먹어 줘야 되거든요. 포크. 아, 포크. 이제 할머니들은 호크라고 그러죠. 호크. 네. 예. 우와. 딱 봐도 밀떡 맛있어 보여. 떡볶이가 맛없는 경우가 세상에 있나? 그리고 계란 이거 아시죠? 처음에 이거 반 갈라줘야 돼. 와. 뭔 말인지 아시죠? 아, 우리 봉구레 사원 먹을 줄 알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딱 배워줘. 저는 약간 초등학교 때 돈이 예. 없어가지고 이모 약간 계란 하나에 떡볶이 두 개만 주세요. 약간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 접시 어디서 구하냐고. 지금 접시가 난리 났다고. 여러분들 지금 접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최저가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최저가 지금 국떡을 파는데 국민학교 떡볶이를 파는데 접시는 봤는데. 여러분들 네이버에 이 멜라니 떡볶이 그릇 검색해보세요. 예. 와 근데 여기다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노른자 뿌셨어? 네 노른자 뿌셨어요. 뿌여가지고 예술이다. 어묵 맛은 어때? 어묵. 어묵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네. 제가 보여줄게. 이거는 국물 살짝 푼 다음에 와. 떡볶이를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어묵 얹어서 어묵을 하나 얹어서 야 이거 한 입에 다 넣게? 아 한 입에 넣을 수 있죠. 아유 잘 먹네. I can do, I can do. 이야 도전! 어때 스트레스 풀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요. 아까 살짝 매콤함이 있어요. 진짜 예. 우리가 어렸을 때 호불호 없이 진짜 맛있는 그 떡볶이 맛이죠. 기본적인 약간 그 맛에 충실한 약간 떡볶이 맛이거든요. 맞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팩을 담아낸 건데요. 이 오리지널 맛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성이 떡이 들어가 있어요. 떡. 딱 봐도 양이 굉장히 많죠? 요게 살짝 붙어 있는데 요거 찬물에다가 한 5분 정도만 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소스가 방금 보신 것처럼 두 개예요. 오리지널 매운 소스 그리고 단맛을 조절하는 이 깜장 소스가 있어요. 다 넣으면은 조금 단데 요거는
내가 얼마나 단 거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묵까지 들어있어요. 어묵까지. 와우, 요 어묵까지. 사각 어묵이 제일 맛있어요. 떡볶이에는 뭐 비싼 어묵도 좋은데 요 사각 어묵 뭐 약간 면처럼 썰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서 드셔도 되고, 금방 5분 만에 요린이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떡볶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예. 졸이면 이 밀떡이라서 안에 양념 쫙 이렇게 배거든요. 저 한 번 더 예. 이렇게 먹어볼게요. 우리 선배님이랑 같이. 나도 하나만 먹어볼게. 나 진짜 웬만해서는 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선배님 혹시 이거 아세요? 뭐? 떡볶이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와 뭐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인싸다. 인싸 이게 먹방 드려요. 한 방에 넣는다고 이거를? 와! 아 대박! 야, 너 잘 먹는다.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개를 이렇게 모아? 네, 네 개를 모아가지고. 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와, 근데 이게 떡 완전 말랑말랑해 지금. 완전 쫄깃쫄깃해요 떡이. 와. 잠깐만, 나 그 네 개 다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일단 이렇게 먹어볼게. 와, 쫄깃쫄깃. 미쳤죠. 아니.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양념이 뱄냐? 야, 그 상품병이 저희가 18,00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인스턴트 떡볶이를 포함해서 자기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다고. 나도 인생 떡볶이인데 이거? 인생 떡볶이라는 와. 얘기가 있어요. 저도 진짜. 근데 오늘 가격 구성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선배님. 맞습니다. 가격은 가장 맞으니까요. 최고 최고. 방송 중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최저가 보장해드려요. 17,900원에 5팩에다가 떡볶이의 마무리는 뭐다? 볶음밥! 이건 무조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두 세트 이상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 두 세트 이상 구매할게요. 그러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무조건 드릴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방송 중에 선착순으로 200분 김말이 튀김 네. 김말이 튀김을 드리겠습니다. 요 튀김 같은 경우는 떡볶이 국물에 싹싹싹싹 부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미쳤죠. 야, 오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겨울철엔 떡볶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단에 보시면 찜 하신 분들은 네. 여기 쿠폰이 뜰 거예요. 여기 맞나? 여긴가? 여기죠. 여기 쿠폰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께서 제 시켜. 근데 솔직히 선배님 아하. 그거 저 그거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거? 피디님 그거 얘기해도 돼요? 아니 업체분이 저희 솔직히 이거 광고용이라서 남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 그때 저희 업체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아니, 진짜 뭐 좀은 남겠지. 이거 아예 안 남을까? 그런가요? 선배 안 도와주신대. 저 서운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마진을 최대한 줄인 거잖아요. 그 많이 팔아야 될 업체분께서 네. 그때 진짜 잘 팔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한 10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광고용 진짜 싼 가격이라서 네.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가격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국떡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만 원대에 많이 구매하셨을 거예요. 오늘 17,900원이니까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시키면은 최소 주문 금액 15,000원에다가 배송비 배달비 3,000원 18,000원입니다 하지만 17,900원에 5팩 요거 한 팩이 한 2-3인분 충분히 배불리 먹거든요. 그러면 얼마야? 10인분 15인분? 그냥 맛별로 꺼내서 냉동칸에 쟁여두셔다가 꺼내 드시면 돼요. 와! 아, 저도, 미쳤다! 저도 마지막을 한 입으로 와 어묵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파도 살짝 올렸어요. 미치겠죠 여러분들? 미치겠죠? 구매하셔야 되겠죠? 진짜 저믿고 구매해보세요. 후회 안 하세요. 우리 봉그레 사원 떡볶이 먹고 멋진 회사 생활 되기를 바라요. 진짜 와 스트레스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신의사 봉그레 회사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나를 괴롭힌 부장한테 한마디 해. 과장이 쓰레기 같은 놈. 야야야야야야야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자 이렇게 모든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집에 있을 때 겨울에 뭐 집콕이다 추워서 뭐 홈콕이다 뭐 할 때 간식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달리 뭐라고 표현할 맛이 없어요.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떡볶이 다들 드셔보셨죠? 딱 그 맛이에요. 요즘에 뭐 온갖 떡볶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너무 그립죠? 딱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가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맛있는 떡볶이를 소개해 드릴 텐데 떡볶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한 분을 또 모셔서 제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볶이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정말로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거. 특히나 매콤 짜장맛 같은 경우는 뭐 매콤하긴 하지만 짜장맛이라서 어린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 친구를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같이 방송국에 왔어요. 이게 방송에 나와도 될래나? 괜찮아요? 괜찮아? 한번 예예 한번 모셔볼게요. 아 우리 딸 윤리 친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근데 수염 자국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저는 3학년입니다. 아,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었나 봐요. 엄마가 건강에 크라고 한약을 줬는데 네. 살이 쪘어요. 어떡하면 좋아.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박경호라고 해요. 경호 친구 떡볶이 좋아해요? 저는 떡볶이는 별로 매워서 안 좋아하는데 짜장면 더 좋아해요. 짜장 떡볶이 좋아해요? 오, 짜장 떡볶이. 그래서 아저씨가 아주 맛있는 짜장 떡볶이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오, 이거 짜장 떡볶이예요? 이 짜장 떡볶이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얹어서 먹으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경호 어린이 메추리알 좋아해요? 메추리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리고 또 김말이도 좋아해요? 김말이 좋아해요. 튀김도 얹어보고 만두도 네. 좋아해요? 만두도 좋아해요. 와, 그리고 또 뭐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없네. 저는 여기다가 우동사리도 넣고 싶고 우동사리? 라면사리도 우동사리 넣고 준비했어요. 우동사리 맛있게 준비했어요. 너무 세상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많이 넣었어요? 살 많이 찐 것 같은데 깻잎 같은 거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경호 어린이가 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떡볶이잖아요. 그런데 짜장 떡볶이는 매콤하지만 달짝지근한 맛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와, 우리 경호 어린이가 세상에 떡볶이를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짜장 떡볶이는 먹는데요. 과연 우리 경호 어린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지. 근데 경호 어린이는 일찍 수염이 났나 봐요. 아니에요, 수염 아니에요. 그냥 예. 그냥 때예요? 어제 샤워를 안 했어요. 어떡해. 우리 경호 어린이를 위해서 아저씨가 예쁘게 짜장 떡볶이에 토핑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럼 맛있게 먹어봐요. 알겠습니다. 우와. 오, 우와. 근데 짜장 떡볶이인데 예. 색깔이 살짝 빨가네요. 아, 이게 살짝 매콤한 맛이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달짝지근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네. 우리 경호 어린이처럼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매콤함이에요. 기분 좋은 매콤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방학 때 어린이들 간식 얼마나 해주기 힘들어요. 이렇게 떡볶이 하나만 있으면은 5분, 3분 만에 뚝딱 엄마 떡볶이 해줘. 어, 알았어. 바로 해주는 거예요. 와, 우리 경호 어린이는 우동부터 좋아하는구나. 우동부터 짜장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처럼 JUA님 초등학생 아님이라고 하시는데 맞아. 국민학생 국민학생입니다. 아니에요. 국민학생이에요. 국민학생. 그래요. 국민학생 할게요. 지금 빵 터졌네. 국민학생 3학년이라고. 지금 좀 많이 뜨겁죠. 와, 면치기 하는 거 봐. 와, 맛이 소스가 대박! 우와! 우와! 아, 진짜 이게 매콤하면서 짜장 맛이 나네요. 와, 맞아요. 어린이 입장에서 어때요? 어린이가 먹었을 때도 맵지는 않고 달달하면서 좋아하는 짜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떡도 먹어봐요. 튀김도 먹어보고. 떡. 와, 우리 지금 난리 났어요. 화면이 가득 차요. 우리 경호 어린이 덕분에 화면이 꽉 차요. 아저씨. 지금 구매량이 그냥 막 제대로 늘고 있어요. 지금 5세트 구매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5세트 구매하신 분들에게 인사,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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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인사해요? 우리 물건 팔아야 돼요. 아, 물건 우리 홈쇼핑이에요. 아, 맞아요. 지금 냉동실 여권상 한 세트만 구매하셨다고 괜찮아요. 한 세트만 구매하셔도 되고 17,900원 드셔보시면 아마 또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떡을 먹는구나. 저는 떡볶이 먹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옆에 단면 보이시나요? 단면 보이시면은 이 단면에 배가 쏘스가 배가지고 그렇지. 이게 어떤 거냐면 소스가 겉돌지 않아요. 떡볶이를 먹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떡이랑 이 떡볶이 그렇지, 소스가 그렇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겉돌지가 않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념 배게 하려고 막 몇 분 동안 졸일 필요가 없어요. 어때요? 맞아요. 밀떡이니까 또. 밀떡이잖아요. 큰 것도 크고. 아저씨도 먹어봐도 돼요?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1인분이에요? 이거 1인분이에요. 한 번만. 한 번만. 떡 한 번만. 아저씨 현타 온 것 같아요. 아저씨 42살이에요. 와, 맛있네. 짜장이네. 짜파게티에다가 네. 막 설탕 듬뿍 찐 그런 맛이네. 우와. 아니 근데 요 김말이도 같이 주는 대박 거예요? 맛있네. 김말이는 저희가 오늘 선착순 구매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오. 아직 충분히 수량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중에 200분 선착순 구매하신 분들에게 김말이 튀김을 저희가 그냥 드릴 테니까 여유, 아직까지는 여유 있으니까 빨리빨리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리고 김말이 없어질 뿐. 방송 중에 17,900원 최저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리지널 말 다섯 팩을 선택하시든지, 오리지널 맛에다가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짜장 맛을 추가하시든지,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세트 이상 구매를 고객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고 인증을 해주시면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다섯 세트 구매하신 분은 지금 베스킨라빈스도 받아가신 거고요. 오, 김말이 튀김까지 받아가신 거예요. 대박이죠. 이번엔 떡이랑 면이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와, 떡면 면떡. 와. 우리 경호 어린이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밥을 잘 먹어요. 이렇게 쑥쑥 키가 컸잖아요. 어때요? 어때요? 아, 찐이다, 찐이다. 아, 찐이다, 찐이다! 이야! 요즘에 오진다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오진다? 네. 초등학생들이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아, 그럼요. 오, 한번 표현해 줄래요? 맛 표현? 오지고요? 질리고요?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 바른말, 고운말 쓰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열나 맛있죠? 너무 맛있다. 열나 오진다, 캡짱이다. 국민학교 때는 캡짱 아니에요? 졸라. 엄마한테 졸라 사달라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요. 아시겠죠? 아, 너무 재밌어요. 아저씨가 네. 오늘 서비스로 준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아, 이대로요? 집에 가서 네. 맛있게 그대로 엄마랑 같이 또 드시면 돼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가요? 아, 더 먹을래요? 네. 나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알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먹어볼까요? 네. 와, 여기다가 나는 메추리알을 진짜 맛있다. 아, 나 이거 못 먹었구나, 메추리알을. 와, 이거 이게 소스가 싹 버무려져 있잖아요. 와, 이거야! 어묵도 짜장이랑 섞이니까 어우야. 와. 형님, 여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먹어볼까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유튜브 먹방. 진짜 유튜브 먹방 같다. 저는 메추리알이랑 어묵을 그 다음에 깻잎까지 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목소리 작게 하니까 아저씨 소리가 나요? 맛이 어떤지 표현해줘야. 알겠습니다. 와, 와, 어때요? 오, 맛있어요. 대박이죠. 이제껏 먹은 떡볶이 중에 몇 등이에요? 솔직히 진짜 브랜드 떡볶이 많이 먹어봤는데 그건 그냥 맵기만 하고 맞아. 한국은 또 짜기만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오리지널 충실하게 달콤하니 짜장 맛이 살짝 나면서 야. 여기서 매콤하지 않고 아니 매콤하면서 맵진 않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무조건 쫄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쫄라 네. 요거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어린이들 진짜 좋아하는 맛. 매콤한 떡볶이가 지겨울 때 가끔씩 짜장 떡볶이 드셔보시면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이래서 한국은 떡볶이 강국이구나. 한국은 IT 강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떡볶이 강국이에요. K푸드. 아, 너무너무 맛있다, 세상에. 우리 경호 어린이 이제 학교 갈 시간이잖아요. 볶음밥까지 먹고 가요. 볶음밥까지 먹고 간다고요? 아저씨 좀 가요, 말아요. 아니요, 볶음밥 먹고 가요, 그래. 경호 어린이 많이 잘 먹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PD님이 왜 자꾸 뺏어가요? 우리 먹는 거 맛있어 보인다고 뺏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밥을 볶아야 되니까. 아, 밥 볶아야 되니까? 오케이. 자, 볶음밥 중요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뭘 먹어야 되죠? 볶음밥, 그렇죠. 네. 머리가 복잡할 때 볶음밥 먹어야 되는데 네. 떡볶이 저희 둘이 먹고도 이렇게 한참 남잖아요. 양이 풍부해요. 여기다가 한 숟갈 정도 양념만 남기고 잡채 볶음밥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무조건 다 드려요. 예. 그냥 이거. 우와. 오, 대박. 이거요? 볶음밥. 떡볶이 먹을 때 볶아줘야지 이게 국물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떡볶이. 잡채랑 막 당면 같이 네. 야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다가 양념 조금만 남기시고 요거 불 좀 켜보고 네? 그러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오케이. 와,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볶음밥도 냉동이니까 싹 넣어서 그냥 볶아주면 돼요. 그리고 대박. 솔직히 요즘에 어린이들도 리뷰 같은 거 다 보거든요. 어허. 근데 이거 리뷰 보니까 해외 친구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아, 외국인들도? 네. 그렇지. 한국에서 가장 떡볶이 맛을 잘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어허. 이걸 많이 먹어요. 아, 지금 쭈아님 여튼 구매했네요. 감사합니다. 자, 볶음밥 갑니다. 네, 부을게요. 부어요, 요쪽에다가. 우와, 예스! 예스! 이게 그냥 볶음밥이 아니라 어허. 잡채 볶음밥이죠. 그렇습니다. 당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밥을 볶아주면 돼요. 이걸로 이걸 한번 볶아볼까요? 여기 양념 남아 있잖아요. 오. 이게 그냥 볶은 밥을 그냥 기름에다 볶으면 조금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떡볶이 먹고 나서 남은 국물에다가 볶아주셔야 돼요. 야 이거지. 이거 와.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청설모 똥꼬님께서 아 미친 나봐라. 아 진짜 우리 오늘 미친 맛이야. 미친 먹방. 아이디가 청설모 똥꼬네요. 아 청설모 똥꼬. 예 네. 잊을 수 없는 아이디. 야 여기다가 또 떡 같은 거 살짝 남으면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같이 먹어도 돼 이렇게. 우와 우와 볶아진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다가 치즈 얹을까? 와, 아 이런 거면 진짜 우리 엄마가 집에서 쫄라도 엄마가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가격도 엄마가 얼마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인데요. 와, 여기다가 이렇게 싹싹싹싹 볶아가지고 네, 딱딱딱 얹고 마지막에 네. 치즈 같은 거. 이러면 치즈 볶음밥. 와, 대박. 예술. 대박이다. 지금 짜장에다가 짜장 소스에다가 볶음밥을 비빈 거죠. 그렇죠. 거죠? 와, 이 치즈가 싹 녹거든요 이제. 좀 이거 밥으로 치즈 덮어주면은. 그럴까 섞을까? 와, 덮어가 눌러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따가 치즈 먹으면은 밥으면은 치즈가 확 늘어나거든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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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경호 어린이가 나이에 비해서 먹을 줄 알아. 지금 보시면 소주 한잔 할까요? 너무 좋아. 소주 한잔 여기다가. 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불을 싹 꺼주고 타니까. 여러분들 뭐 취향껏 더 막 누룽지처럼 먹고 싶다 하면 꽉 눌러주시면 돼요. 오. 한번 우리 경호 어린이가 네.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잘 먹는 경호 어린이. 가운데로 이렇게 떡볶이 싫어하는 어린이가 세상에 있을까요? 오. 와 치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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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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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 치즈! 우와! 대박! 이거지! 이거야 이거. 아. 이렇게 또 먹어야 되나? 먹방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어요. 네. 입천장 뒤어도 그냥 먹어요. 생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본능에 충실할게. 와. 아, 뜨거워요? 진짜 찐. 진짜 찐이죠. 많이 뜨거워요. 뱉으면 안 돼요. 뜨거워도. 맛이 어때요? 우는 거 아니야? 전 이겨냈어요. 대진이 아저씨도 나도 나 아저씨는 뜨거운 걸 잘 못 먹는데 본능에 충실하세요. 맛은 어때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맛은, 뜨거운 거 둘째 치고 우와, 와. 그냥 볶음밥이 아니야. 잡채 볶음밥이어가지고 간이 딱 되고 거기에다가 살짝 소스를 이제 짜장 소스까지 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당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김 나는 거 보이시나? 와. 김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먹어야 돼. 와. 아저씨도 먹어볼게요. 네. 아저씨 방금 시킨 거 아니죠? 아 뜨거워 어떻게 먹어. 와. 와. 야채가 다 들어가 있네 볶음밥에. 네. 야채가 다 들어가고 이 볶음밥을 제가 조금 오! 알아봤는데 나트 뭐더라? 나트륨! 아 나트륨! 그게 조금 떨어졌대요. 아 나트륨을 네. 낮췄구나. 볶음밥만 드시면 싱거우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떡볶이 양념과 함께 싹싹싹싹 볶아주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볶음밥이에요. 그 양념 버리지 마시고 네. 싹싹싹싹 볶아서 한 입만 더 먹을까요? 너무 맛있다. 여기 당면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당면. 우와. 그리고 이런 치즈 같은 거 싹. 치즈가 국물이지. 와. 아니 지금 이거 말고 뭘 어디서도 먹어도 맛있는 떡볶이. 그 다음에 거기다 치즈, 그 다음 볶음밥까지 너무 환상의 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술이다 예술. 어머 뭐야 이거? 야 여기다가 김가루 얹어볼까요 한번? 와. 와 세상에. 야. 뭐야 이거? 깨. 야 깨. 와. 술 마신 다음 날 꼭 깨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왜요? 술이 깨. 아, 진짜 됐다. 좋아요. 마상이다, 마상. 오, 너무 맛있네, 김 넣으니까. 진짜요? 우와, 왜 이렇게 맛있냐? 와, 아니, 거짓말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아, 지금 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저는 깨랑 김이랑 해가지고 와, 제대로 다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하나만 넣어도 맛이 배가 가돼요. 이야, 와, 경호 어린이 맛있죠?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엄마한테 사달라고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 이거 꼭 사줘. 난 진짜? 아무것도 상관없어, 다 사줘. 사줘. 우리 경호 어린이 오늘 너무 고맙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네. 먹고 나중에 네. 훌륭한 쇼호스트가 되길 바래요. 개그맨이 되고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이거 들고 나가라 그랬어. 어린이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요. 노스모킹. 노스모킹. 노담. 맨설. 자,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요. 어르신들 물론이고요. 떡볶이 싫어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종류, 맛에 맞게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고르기만 하면 돼요. 뭐 오리지널만 먹겠다. 오리지널 사실 제일 많이 팔리긴 해요. 오리지널만 구매하셔도 되고 저거 짜장맛 저 경호 어린이가 먹은 거 맛있겠는데 짜장맛 두 개 추가하셔도 되고 볶음밥은 무조건 다 추가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구매하시면 200분 선착순으로 저희가 김말이 튀김 드리고 있어요. 이 김말이 튀김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세트 이상 구매를 하셨다 하면은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구매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나 두 세트 이상 구매했습니다.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조건 없이 무조건 제가 박상철 씨는 아니지만 무조건 여러분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분 선착순으로 지금 김말이 튀김 받아가고 계십니다. 201번째 분은 놓치는 거예요. 200분 안에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 무조건 최저가 17,900원 5팩에 국떡볶음밥까지 이게 1인분이 아닙니다. 한 팩당 2, 3인분이에요. 볶음밥까지 먹으면 내 식구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5팩에 17,900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떡볶이 브랜드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추억의 국민학교 그 맛을 느끼고 싶다면 밀떡의 쫄깃쫄깃함 느끼고 싶다면 오늘이 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에 집콕할 때 우리 아이들 방학이라서 뭐 해줘야 되나 고민하는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떡볶이 냉동식품이에요. 냉동식품 무슨 얘기다? 유통기한이 넉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다? 냉동식품 요리가 간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올겨울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구매하면 언제 받아요? 주말 넘길까요 말까요? 아니요, 지금 구매하면 바로 주말에 드실 수 있게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토요일에 최소한 94% 95% 토요일에 배송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량 체크 중이니까요 지금 빨리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주말에 떡볶이 파티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이 떡볶이가 소문이 났네. 지금 신세계 쇼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떡볶이를 먹으려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번호표 뽑으시고요. 번호표 뽑으시고 이번에 우리 쇼미더머니에 나온 친구 같은데 우리 래퍼 같은데 어서오세요. 치치치치 나 완전 스파이스. 이야 나 완전 스파이스. 뭐 아픈 친구야 뭐야. 나 완전 스파이스. 네, 안녕하세요. 래퍼 스파이시입니다. 아, 래퍼 뭐라고요? 래퍼 스파이시. 래퍼 스파이시. 치. 스파이치? 스파이시. 스파이시? 스파이시. 아, 스파이시. 아, 매운 거를 좋아하는 예. 친구인가 봐요. 예, 예. 근데 매운 거 우리 떡볶이 좀 매운맛이 있는데 그런 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힙합도 매워야 된다 생각해요.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매워야 돼. 안 매우면 저는 떡볶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운 걸 진짜 좋아해요. 저는 매운 거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MC 스파이시. 말투가 약간 외국에서 온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요. 아, 경남 부산. 근데 부산 말투가 사람입니다. 좀 예. 자, 우리 아무튼 매운 거를 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중에 매운 떡볶이가 있거든요. 이거 근데 좀 매워요,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약간 매워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요리 또 이제 살짝 보여 드릴게요. 아, 우리 또 네. 래퍼 스파이시가 직접 또 우리 쇼핑몰 중에 출연하셨어요. 이번에 신상이죠. 최신상. 어허. 최신상 이게 통후추 맛이에요. 통후추. 요게 약간 신전 떡볶이보다 살짝만 덜 맵다고. 식용유 좀 주세요. 네, 식용유 살짝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요. 바로 할까 그냥? 오케이. 물이랑 넣어가지고 자, 그대로? 물 바로 넣고 그 다음에 떡볶이 요거 넣고 이거 좀 매울 텐데. 그 다음에 오뎅 넣어주고 주구주구주구 아니 이거 매울 거라니까 진짜. 네, 이거 다 못 먹는다니까. 저는 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MC 스파이시 맵기 위해 살고요. 힙합은 매워야 돼요. 랩도 매워야 돼요. 떡볶이 떡떡떡떡. 랩이 어떻게 맵냐. 랩이 랩은 왜 매운 거예요. 선배 저 컨셉 잘못 잡은 거 같아요.
랩이 왜 매워야 돼요? 랩도 매워야 돼요. 떡볶이가 매워야 돼. 근데 신조 떡볶이 아시죠? 신조 떡볶이. 신조 떡볶이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치즈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치즈를 일단 나중에 끓은 다음 넣을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끓은 다음 넣을게요. 네. 아니 다른 거 이런 거 좀 넣어요. 양배추 같은 거. 양배추 살짝 넣으면 양배추,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 예. 구 양배추 현 조세호. 예, 현 예. 조세호 넣겠습니다. 울지마 바보야. 양파도 넣고요. 네. 자, 우리 스파이시가 과연 그러면 저 스파이시하게 또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선배님. 청양고추까지. 이거 저를, 진짜 매운 건데? 저는 매운 거 느끼지 못해요, 진짜로. 래퍼 스파이시. 래퍼 스파이시, 치. 당신은 저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야, 재밌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뭐 에밀리 랩이 매워야 돼요. 근데 예. 일단 저희 컨셉적인 것보다 오늘 진짜 최저가라는 걸 좀 맞습니다. 최저가 네. 17,900원이 17,900원. 17,900원인데 5팩에 볶음밥까지인데 아니 네이버에 이거를,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 보세요. 일단 리뷰가 18,000개인데 그러니까. 지금 22,000원 한 팩당 거의 4,800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한 팩당 3,500원대 17,900원 국민 떡볶이를 가져가실 야. 수 있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거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초등학교건 국민학교건 뭐 소학교 나오신 우리 할아버지들이시건 다 드시면 돼요. 누구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먹어봤던 그 맛이고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볶음밥까지.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 맵찔이 그러니까 맵린이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분들은 좀 오리지널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렇지. 아니면 그 마지막 구성이 선택 5번인가? 이게 저희 다 함께 품목된 게 맞아요. 있거든요. 오리지널 네. 두 개에다가 그렇죠. 짜장맛, 매운맛, 통후추 맛까지 섞여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나는 다 먹고 싶다 하시면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그리고 또 지금 구매 인증을 좀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구매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베스킨 라빈 31 4, 5 요런 식으로 베스킨라빈 아이스크림을 드릴 거고 지금 이게 통후추 맛이잖아요. 네. 되게 매콤하거든요. 이게 좀 매운맛인데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댓글로 네. 통후추 맛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치즈 렛츠고 갈게요. 렛츠고 치즈! 후! 예! 치즈야! 잡을 거야. 매울 것 같아 치즈 넣는 거 아니에요. 신조 떡볶이 유명한 게 치즈라서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저기 되게 스파이시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네. 야 이제 살짝 저어가지고 치즈 끈덕끈덕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끈덕하게 야 눌리지 않게 네. 이거 싹 펐을 때 치즈가 쫙 올라오는 그 맛. 아~ 야 이거면 썸 타는 여성 요거 치즈를 꼬실 수 있어요. 예. 아니 그 왜냐면 제가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집에서 이제 많이 먹는데 그때 떡볶이 제가 통후추 하나 해줬거든요. 야 난리 났죠? 엽떡 시킬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엽떡 시킬 필요 없어요. 근데 3,500원에 제가 친구들한테 3,000원씩 걷었어요. 아 양아치네. 예예예. 예, 예. 돈 벌었어요. 저. 돈 벌어요. 그 2, 3인분이라서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가격 대비해서 양이 진짜 많다라는 거. 사실 떡볶이를 뭐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분들 없거든요. 간식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부담 없어야 되잖아요. 네. 17,900원에 5팩의 볶음밥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떡이 올라왔어요. 이제 살짝 매운 거 진짜 여러분들 지금 한 우리 3분 끓였나? 4분 끓였나? 얼마 안 됐어요? 몇 마디 떠드니까 끝나잖아. 네. 우리 MC 스파이시 래퍼 스파이시 매운 거 완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잘 먹을 수 있을런지 치즈 잡아주세요. 와우. 자 이거 해가지고 저는 진짜 매운 거 하나도 못 느껴요. 단 한 번도 매운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청양고추 넣을 거고요.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오뎅까지 넣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오 마이 갓. 이게 진짜 그 양념이 정말 잘 배어 있거든요. 그래도 스파이시 예, 그 자유분방한 영혼은 좋은데 오뎅은 일본 말이니까 어묵으로 표현할게요. 안 그러면 우리 저기 팀장님 야마도라. 아 야마도 씨구나. 스바라시.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스미마셍 네. 죄송합니다. 자, 지적해서. 자 바로 이번에도 자 이번에도 똑같이 떡 하나 우와. 자 양념 소스에다가 자 여기 여기 양념 소스에다가 뭐 주문이 많네. 떡 하나 올리고 와 우리 래퍼 스파이시 아 이거 맵다니까 진짜. 아 저는 진짜 매운 거 하나도 못 느껴요. 저는 왜냐면 MC 스파이시니까 스파이시 MC 스나이퍼라고 할 뻔했는데. 네 맞아요. 자 먹어볼게요. 근데 일단 향이 진짜 살짝 매콤한 향이 나요. 약간 마라향, 카레향 그런 비슷한 느낌? 그 느낌도 좀 나고 이거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 완전 원픽. 와 래퍼 스파이시! 매운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래퍼 스파이시! 와 이게 예스! 진짜 약간 신전 떡볶이보다 약간 덜 매운 맛이지만 스트레스가 되게 나란 거 왜 이렇게 덥냐? 땀나는데? 땀나는데? 한 입 먹자마자 땀나는데? 와 래퍼 스파이시! 괜찮아요? 저는 맵지 않아요. 저는 맵지 않고 매운 거 좋아한다면서요? 예, 꿀베이스 없어요. 꿀베이스. 노노노 우리 음료수 같은 거 없어요. 남자들은 음료수 먹는 거 아니야. 남자는 진정한 남자는 떡볶이만 먹고 그냥
딱 트림 한번 하고 끝나는 거야. 어우 진짜 왜 땀나? 왜 땀나? 화장 다 지우지. 괜찮아요? 땀이 심각하게 많이 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알싸하게 매워요. 어? 스트레스 풀려요? 진짜 다 날라가요 그거. 아니 땀이 지금 거의 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수준으로 많이 나와요. 와 땀 한번 보자. 괜찮아요? 지금 제이미와 송골매요. 송골매 송골송골 땀이 맺혔는데. 좋아. 아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방송 철수해. 배철수해. 자 근데 매운 거 잘 참는다면서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와 진짜 근데 맛있게 맵다. 그러니까 저희 친누나가 신전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신전 떡볶이에 또 나오는 그 치즈 김밥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아니 뭐 얼마나 맵다고 그래 이게? 별로 안 매워요. 맨이. 아 통후추 맛 진짜 완전 그 후추 딱 막 고기에 뿌릴 때 그 확 알싸한 거 있죠. 그 맛이 나네. 와 이거네.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딱 아시겠죠.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야 근데 이게 안 맵다고?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엄청 매운데? 어우 나의 생명줄. 아니 태진님 거야. 아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 잘 먹는다면 매운 거. 저는 진짜 MC 스파이시. 아우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자 지금 근데 구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슬러시도 있다. 슬러시도 있어. 지금 최저가라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트 이상 두 개 구매하면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냉동실에 자리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먹으면 두세 개 하면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지니까 두 세트 이상 구매하셔가지고 배스킨라빈스 또 받아가지고 매운 거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먹은 거 알죠 선배님? 맞습니다. 매운 거 드시고 아이스크림으로 입까지 마시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걸 드시고 뭐 먹었어요 지금 잠깐? 네네. 잠깐 얘 지금 얘 뭐 먹었는데? 이거 먹었는데? 이거 그거 그 청양고추 액젓이에요. 이거 고기 한번 들어봐요. 땀이 완전히. 자 그리고 저희가 선착순 200분께 김말이 튀김만 드린다는 거 여러분께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네. 힘들어하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통후추 맛입니다. 올해 6월인가 7월에 이제 신제품이에요. 새로 나온 가장 최신상입니다. 땀 괜찮아? 야 미안해서 안 될 정도인데? 스파이시! 네! 괜찮아요? 아니 네 이름 래퍼 포카리 스웨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시 안 어울리는데? 저 다음에 래퍼 순한 맛으로 나올게요. 자 지금 저희끼리 뭐 은어긴 한데 막 맵찔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게 연기를 한 거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막 기분 나쁘게 매운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펩사이신 그 맛이 아니라 후추의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볶음밥을 저 네 가지 맛에 다 볶아 먹어봤거든요. 여기에다 볶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잘 먹네. 진짜 딱 그 신전 떡볶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신전 떡볶이는 여성분들이 약간 후추 맛을 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후추 맛이 약간 나면서 그거에 약간 매콤함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맵지는 않습니다. 약간 신전 떡볶이 순한 맛?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야 국민학교 떡볶이가 제일 나은 듯해요. 치즈케이크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떡볶이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냉동 떡볶이를 많이 사요. 뭐 미민의 떡볶이다 뭐 여기 온갖 이름을 다 만나봤는데 저는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요. 가격도 제일 괜찮고 근데 이거를 제가 샀던 가격보다 오늘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17,900원에 이 네 가지 맛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 볶음밥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래퍼 스파이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쇼미더머니 9 어떻게 잘 되고 있죠? 쇼미더머니 제가 이번에 지원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쇼미더머니 9 이번에 맵지 않았어요. 아 맵지 않아서? 힙합을 매워야 되거든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떡볶이도 스파이시 해야 되고 되게 맛있어야 되고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요. 떡볶이 좋습니다. 한 입 먹고 마지막으로 이 맛을 스파이시하게 랩으로 표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으로요? 랩으로 래퍼라면서요. 프리스타일 돼야지. 랩으로 요 북치기 땀 흘리지 않기 남자는 땀 흘리지 않기 남자는 매워도 맵다고 말하지 않기 이 떡볶이 is 불락 가게요 떡볶이 is 불락?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떡볶이에서 불난다고. 예, 이렇게 매콤한 떡볶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송 오기 전에 화면으로 들어가서 뺏어 먹고 싶다 해바라기님. 저희 먹는 것만 봐도 진짜 군침 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국물에 치즈 넣어서 밥 볶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국룰이죠. 남은 국물에 라면 사리 넣어서 드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맛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장 맛, 통후추 맛, 그리고 매콤한 거 맷떡 까지 요 네 가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 제일 잘 나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는 오늘 잡채 볶음밥까지 무조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17,9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최저가고요. 여러분이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오리지널만 먹을래요? 오리지널 5개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리지널에다가 짜장도 먹고 싶어요? 오리지널 3개의 짜장 2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뭐 매콤 떡볶이 먹고 싶다? 매떡 2개 선택하시면 되겠고, 통후추만 2개 선택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다 먹고 싶다? 오리지널 2개에다가 한 개씩 나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사라고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말을 하느냐? 만약에 두 세트 이상 구매를 하시면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무조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채팅창에 구매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셔봤자 35,000원대예요. 예, 뭐 족발, 보쌈, 대짜 하나 그 정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구매를 하시면 선착순 200분에 한해서 저희가 김말이 튀김을 드려요. 떡볶이가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굉장히 뭐 우동사리, 라면사리, 뭐 파, 양파, 모짜렐라, 치즈 친구가 많은데 제일 친한 친구가 김말이 튀김이잖아요. 선착순 200분에게 김말이 튀김까지 드린다는 거. 모든 이벤트를 정말 다 쏟아 넣은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달 떡볶이 최소 주문 금액 15,000원이죠. 배달비 3,000원, 2,000원 추가하면 얼마? 18,000원. 저희 배송비 안 받아요. 17,900원에 다 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쇼핑가 중계다 보니까 워낙 많은 훌륭한 스타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글쎄요. 이분은 참 방송에서 모시기 힘든 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막 맛집 프로 같은 데 가거나 막 욕쟁이 할머니 이런 뭐 지역의 명물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셨던 분이에요. 정말 정말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충남 합덕에서 또 이곳 성수동 신세계 쇼핑까지 오신 우리 어머님,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부담돼요. 어머니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충남 합천에서 온 예. 서명자입니다. 아우, 우리 명자 어머니. 예. 아니, 어머님 오늘 아침에 올라오느라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방송한다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아유, 우리 또 저기 목소리는 이정섭 선생님이시네. 아유, 예. 우리 어머님 오늘 또 떡볶이 드시러 오신 거잖아요.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떡볶이가 진짜 매운 떡볶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주부 스트레스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어머님 네. 결혼하셨고요. 어머님 네. 수염 자국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어머님 아침에 밀었는데도 땀이 계속 나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위해서 네. 먼 길 오셔가지고 이거 네. 매콤한 매운 떡볶이 준비해봤어요. 어머님 혹시 드시고 싶은 사리 있으세요? 아, 근데 이런 떡볶이는 예. 다 똑같은 맛일 것 같은데. 똑같다니 어머니. 저희 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학교 나오셨죠? 나도 학교 나 국민학교 나왔죠? 학교는 나왔어요. 국민학교 떡볶이예요. 네.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맛이고요. 그냥 보통 떡볶이가 아니에요. 저희 떡볶이는 진짜 맛집 중에서도 맛집, 밀떡 중에서도 밀떡, 쫄깃쫄깃, 달콤, 새콤, 막 다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알죠? 우리 같은 주부들은 이런 거 한 입 먹었을 때 여기에 뭔 소스가 들어갔는지 한 번에 다 예측이 그렇죠. 되는 거. 어머님들이 지금 전문가신데 쩝쩝 한 번, 두 번만 하면 소스 다 나와요. 이거. 그래요. 저희 속이지 않아요. 어머니.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감히 어떻게 어머님을 속여요? 그래요. 그러면 예.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맛있게 한번 비주얼은 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아예 감사합니다. 진짜 학교 앞에서 그때 봤던 그 비주얼이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 거기다가 계란까지 네.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계란 이게 네. 우리 사장님의 서비스인데. 서비스죠. 너무 좋다. 김말이도 드시고. 근데 나 김말이 아까 본 것 같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방금 삶은 건데, 방금 튀긴 건데. 그런가? 아니요. 꿈이었나?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싹싹 볶아가지고 네. 비벼서 드시면은 어머니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어머니 한 100kg 나가요? 어머니 엄마 못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어머님 이런 거 먹을 때는 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아니 살 네. 생각 1도 안 했는데. 죄송해요. 예예. 예. 아이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어머니 팬들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떡볶이 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예? 야, 어머님들 모시 얼마나 입맛 손맛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예. 딱 매콤한 냄새가 나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어요. 어머니. 와. 그 추억에 젖어들어. 아. 그때 나 좋아한다는 그 남자애들이 맨날 학교 끝나면 요 떡볶이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떡볶이로 사랑 고백 많이 받으셨구나. 어마어마하지. 그거 얘기하면은 오늘 반나절이 한나절.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또 이렇게 옛날에 추억이 떠오르시네. 와. 추억이 그 맛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앞에서 먹었던 그 맛, 국물 달달한 그 맛이에요. 와 매콤한 게 이게 오리지널 맛이라고.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은 매콤하다. 예. 확실하다 확실해. 그러면은 떡도 이번에 드셔보시고. 그러면 떡 먹어봤으니까 요것도 요것도 또 필수거든. 어머님 통이 크시네요. 아 이게 계속 말리네. 이거 라면 하나예요. 라면 하나 다. 아, 계속 말리지 이게. 어머니 핫도그를 만들어 드시네요. 아유 뭐가? 어머니 괜찮아요? 아유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이야. 야, 우리 어머님 진짜 잘 드시고 참 복스럽고 아유 너무 아유, 좋아요. 이런 거 좀 먹는 거 한 입 먹는 거 좀 창피한데. 아유 왜 그러세요 어머니? 떡볶이 먹을 때 체면 차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먹어볼게요. 예.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얼마나 맛있는지 전달만 해드리면 돼요. 우리 살짝 미소님 교양 있는 웃음 덕분에 즐겁다고. 아유 우리 어머님 그냥 뭐 며칠 동안 못 드셨나 보다. 예? 아이고 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서명재 어머님! 이야! 너무 맛있네요! 아니 요 매콤한 맛이 라볶이랑 또 차원이 다르죠? 사리로 넣어서 먹으니까 라볶이랑은 좀 더 다른 맛이에요. 어머니 김말이도 있어요. 김말이 김말이 내가 또 좋아 죽지. 김말이 요거 소스 야, 소스에다 싹 묻혀가지고 면 사이로 싹 소스가 스며들게. 아 요건 내가 또 언제 해본 적처럼 이렇게 하네. 아이고 어머니 요것도 한 입에 넣을 수 있죠? 물론이지. 오케이. 아이 어머니 입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아이고 어우 어머 어머 김말이야 이거. 김말이죠 김말이. 예 옛날에 분식집 잘못 들어가면 김말이 겉에는 바삭한데 속은 안 익었어 막 딱딱하고 막 안에 알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네 전혀. 저희가 오늘 선착순 200분께 이 김말이 책임드리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동요도 있잖아요. 마리 김말이 떡볶이에 먹고요. 그렇게 드셨으면 돼요. 계란도 드셨네요. 계란 해가지고. 야,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계란은 원래부터 완성식품이어가지고 모든 회도 같이 먹는데 살짝 참 그림만 볼게. 드실 줄 아네 우리 어머님이. 어머 잘 익었네. 어머 노른자가 엄청 커요 어머님처럼.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국물 이렇게 구벼야지. 그렇지. 아유 어머니 오늘 한 끼 때우러 오셨나봐요. 아니 그냥 방송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때우러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서울 나들이 왔다. 아 그래요? 예 많이 드세요. 예 저희 오늘 무료로 나눔하고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네 먹어볼게요. 아 좋아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17,9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지금 한 팩이잖아요. 이거 다섯 개에다가 볶음밥까지 17,900원. 거기다 이런 계란은 그냥 내가 집에 있는 거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고 자기 거 넣으면 되죠. 자기 집에 있는 거. 어머 딱 좋다 딱 좋아. 김치를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아유 잘 드시네. 어쩜 그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남편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마어마하지. 좋아 죽어. 오늘 그러면 한 둘째 가지는 거예요. 먹다는 소리 났어. 오빠 둘째? 떡볶이 먹고 힘내서 둘째. 내가 컨셉을 버렸네. 어머니가 힘이 너무 세서 안경이 부러질 뻔했어요. 죄송해요. 자, 어머니 만약에 진짜 어머님 주부 입장에서 17,900원에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이렇게 푸짐한 양에 옛날 그 맛있는 떡볶이라면 다섯 팩에 볶음밥까지 오늘 또 김말이도 드리고 이건 사시겠어요? 어머 이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이 정도면 17,900원에 다섯 팩? 아니 요즘 떡볶이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3,4천 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3,4천 원이 뭐예요? 또 뭐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소세지 몇 개 넣고 막 만원씩 받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소세지 따로 사가지고 그냥 어묵 같은 거 이렇게 면 해가지고 먹으면은 자기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이게 또 냉동카드에 쟁여두고 두고 그냥 꺼내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드시면 돼요. 오 맛있죠? 안 맵죠? 안 매워. 매콤하죠? 매콤해. 매콤할 정도야. 아주 기분 좋은 매콤함. 아이고 아유 어머님 또 왕년에 또 이렇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섹시하셔가지고 남자들 많이 저기 또 후리스 사주셨을 것 같아요.
그때 후리스가 네. 없었어. 아, 그때 후리스가 없었어요? 예, 많이 꼬셨을 것 같아, 진짜. 어머님은 쿨피스 같은 거 안 드셔도 되죠? 아, 무슨 쿨피스야? 아니, 아까 어떤 젊은 친구가 랩한다고 막 그 젊은 친구가 왔는데 자기 매운 거 잘 먹는 데 놓고서 쿨피스를 한 통을 다 먹고 갔어요? 세상에, 세상에. 젊은 양반이? 젊은 양반이. 아유, 아유, 내가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 험한 말 하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어머니 또 인상이 험하잖아요. 누가? 괜찮아요, 어머니. 누가 인상이, 맛있게 드세요. 예. 누가 인상이 험하다. 아유, 우리 어머니 진짜 우리 진짜 막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 그 푸짐한 인심이 느껴지시죠? 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늘 이게 떡볶이는 행복이야. 행복, 행복. 예. 볶음밥 한번 또 볶아보실래요? 볶음밥? 볶음밥 너무 좋지. 시간이 되나 지금? 볶음밥까지 볶을 시간이 되나? 아무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17,900원에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그 맛있는, 예? 그 국민학교 떡볶이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요리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막 3분, 빠르면 3분, 늦으면 5분, 6분. 간단하게 요리니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 너무너무 와, 이렇게까지 댓글 많이 주셨구나. 아침부터 매콤한 거 땡긴다고. 어플로 지금 CHO님 우리 신세계 어플로 진짜 맛있나요 하셨는데요. 가짜가 어딨습니까? 맛있는데 가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어떤 맛이냐면은 추억 맛이라고. 그렇지. 추억 맛. 와, 와. 앞에서 먹었을 때 그런 맛. 떡볶이는 기본적으로 다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맛이 없어. 사먹는 떡볶이가 맛있단 말이에요. 딱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요런 그릇에다가 딱 비닐 씌워가지고 어머님들이 주셨던 그 떡볶이 있죠. 학교 앞에 포장마차. 딱 그 맛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완벽하게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게다가 밀떡이라는 거 여러분들 밀떡입니다. 떡볶이 떡은 쫄깃쫄깃하게 우리 여자들은 예. 밀떡을 되게 좋아한다고. 우리 감독님도 여성분인데 어때? 떡볶이 밀떡 좋아해요? 밀떡 좋아해요? 감독님 쌀떡 좋아해요? 반반? 밀떡 물떡. 아 밀떡이구나. 내가 이거 잡아드릴 테니까 감독님 한번 드셔봐. 드셔봐 우리 감독님 한번 드셔봐. 좋다 좋아. 여기 있다. 한번 드셔봐 우리 감독님. 여기다가 아 맛있게. 우리 카메라 감독님 맨날 먹는 거 찍으면 한 시간 동안 힘드시잖아. 아 맛이 어때요? 몇 개를 집어가는 거지? 와. 한 입에 넣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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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한 입에. 어머 지금 역광이라서 전지현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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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와 안 보이는 게 더 이쁘네. 와와와와와 이야 와우. 어머 저 조그만한 입에 떡볶이 네 개가 들어갔네. 더 들어가서 더 들어가. 맛있어요? 우리 PD님도 한번 잡숴봐. PD 한번 드셔봐. PD님도 한번. 우리 피디님이 다이어트 하느라 그동안 이런 거 안 드셨다가 요 떡볶이 때문에 바로 라면에서 라면 이야 거니까. 드실 줄 아네. 이렇게 국자 받쳐가지고 이야 못 참겠죠 이거 진짜. 지금 이 안에 계신 고개를 이렇게 모든 돌리는데. 스태프분들이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웃겨. 정말 이거 먹고 맛없다 그러면 나와보라 그랬죠. 나랑 맞짱 뜨자 진짜. 진짜 이거 먹고 맛없다 그러면 야 어머님이 또 볶음밥 시키신 거다. 볶음밥 시키셨죠? 요거 살짝 한번 덜어가지고 저희가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세상에 이거죠 이거죠. 아니, 잠깐만 그럼 이게 볶음밥 아니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고 이것까지 오는 건가? 볶음밥에? 그렇죠 같이? 볶음밥까지 무조건 드리죠. 김가루 싹 얹어가지고 와. 이야 이거지. 깨 내가 이게 재밌는 유머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이 깨를 먹으면 오. 술이 깨. 들깨를 먹으면 들깨. 아 진짜 재밌다. 이야 이렇게 깨를 송송송송 털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볶음밥 배가 따로 있어요. 디저트 맞아, 배도 맞아. 있고 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거 어떻게 먹어볼까 이거를 살짝 요런 식으로 싹싹싹싹 부벼가지고 밑에 쪽은 또 딱딱하거든요. 예. 자, 이 볶음밥은 여러분들 무조건 드립니다. 무조건 오늘 다섯 팩 구매하시면 무조건 드려요 볶음밥. 그리고 선착순 200분께 김말이 튀김 드리고 있고요. 우와 우와 이 치즈 우와 야 모짜렐라 치즈 먹방이에요. 지금 여기 볶음밥 안에도 떡볶이를 세상에 잘게 쪼개가지고 떡볶이랑 지금 치즈랑 그다음 김말이 그다음 깨까지 같이 해서 한 입에 먹어볼게요. 야 세상에. 아니 볶음밥을 따로 재료 준비하지 마세요. 저희가 드리니까.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와. 어머니. 어머님 느꼈어 지금. 느꼈어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떡볶이의 카타르시스. 떡볶이가 주는 쾌감.
어머니! 어머니 더러워요! 어머니 더러워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왜요 왜요 왜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어민 느끼셔서 그래. 떡볶이가 주는 쾌감을 느꼈어 오늘. 너무 맛있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내가 이제껏 맛본 맛 중에 최고예요. 1분 남았어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머니 어머님 많이 급하시다 지금. 아 요거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우리 와. 한번 드셔봐요. 와. 김가루에다가 어머. 치즈에다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이게 칼로리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떡볶이 먹을 때 칼로리 걱정하면 반칙이지. 에? 뭐 건물 무너질까봐 빌딩 못 짓나? 없어요. 없네요. 아! 그거 그거. 아 진짜 오늘 일로 와요. 이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이제 구성 정리하고 마무리 이제 하랍니다 비디님께서. 랩으로 해줘 랩으로. 취 마감하는데 취 여러분 떡볶이 맛없으면 저한테 SNS로 욕하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저 믿고 구매하세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입에다 때려 박으세요. 떡볶이 진짜 맛있던데. 아니 먹지도 못하는 양반이었나 이분이. 음식 방송하는데 먹지를 못하네. 입에다 때려 박으세요 진짜로. 인스타와서 욕해 진짜. 좋습니다. 돈까스보다 맛있어요.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진짜로. 자,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아주 맛있는 떡볶이 다양한 구성 그리고 또 최저가 구성으로 오늘 준비해봤고요. 여러분께 추억을 안겨드리고 싶어요. 올겨울 집콕하시면서 떡볶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어머님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네. 어린이도 모두 모두 떡볶이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쇼핑과 중계 대박! 대박!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알림 설정 빨리 사세요.